인심, 갑진, 필승, 갑자. 네, 갑자로 쳐보라네. 제사를? 네. 밥을 시켜. 자, 이 사주는 갑목으로 격을 잡아야죠. 네. 사실은 개수가 힘이 되어 있지만 기경격자를 격은 못 잡고, 그죠? 그렇죠. 식신격에 경만이 못하죠. 식신격인데 이 사주는 양인 합사를 했어. 양이 합사돼가지고 그냥 식신이 무토를 제사를 하려 하기도 전에 합산 전기를 붙어 먹었어. 알았어. 네, 알아서 통했어. 근데 유수가 이제 이게 원래는 걸록격이어야 되는데 걸록격이 안 되잖아요. 걸록격도 다른 경에 문제 나타나면 무조건 다른 경을 잡아야 돼. 그래서 사주 구성은 좋아요. 왜냐하면 합이 풀려도 감옥이 무토를 하려거든. 그렇죠. 예? 합이 풀려도? 합이 풀려도 감옥이 무토를 날려주기 때문에 식신 제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좋은데 단 이 사주가 조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 맞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진토가 죽인데 어느 정도 해준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토는 더울 때 조용신이지 추울 때는 오히려 더 나쁜 역할을 합니다. 더울 때는 그러니까 추운 사주가 덥게 만들어주는 술토 미토가 해줘요. 예? 그 다음에 진토 축토는 사주가 더울 때 시원하게 해주는 거고, 이거는 추울 때 덥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이분이 궁금한데,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사주 잘 따졌어. 결혼했어요? 아니요, 미혼이에요. 이직을 하고 싶대요. 사기업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봐서 공무원이나 뭐 공기업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결혼이 언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 뭐 대학원을 가는 게 좋은지 그걸 고민이 흔해요. 자, 이 사주도 무제 사주예요. 그럼 운에서 만약에 병화가 왔거든? 네. 이때 자기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해요. 자, 이 사주는 구대원으로 봐도 됩니다. 개월이라. 네. 그죠? 그럼 29부터, 얘는 결혼 운이 29부터, 언제야? 한 5년 봐봐. 아, 39부터. 32살. 33살까지. 금년까지야, 금년까지. 그런데 지금 이직 하려고 그러면,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또 결혼 안 되는 거야. 결혼 운이 와도 정대운까지 아니 그렇지 정화 이때 기운이 강할 때 해라 이게. 아니도 정대운에도 여태도 결혼 운이지 너무 넣잖아 내 얘기는 38 하려면 이 대원에서 해야지. 그러면 이제 세운에서 맞춰줘야 되는데 세운에서 돌아오려면 한참 갔지. 병신년 정류는 이때 갔어야 되는 거죠? 네. 결혼 쉽지 않아. 이간도 강하지. 격도 강하지. 네? 사회적으로는 잘 나갈 수 있지. 사회적으로는 잘 나갈 수 있지. 조금만 조금만 봐주면 잘. 근데 이 사람은 괜찮은 회사 들어간 게 뭐냐면 이 병인 때문에 그래. 근데 직장을 자꾸 이직을 생각하고. 그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전체 구조에서 보면은 전체 구조에서 보면 사주가 사임새가 잘 짜졌잖아. 조만 빼면.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만족감이 덜해요. 어? 사주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이제 그 좋은 회사 들어가거나 뭐 이러면은 어? 대기업 정도 들어가면 자기가 만족을 하는데 내가 뭐 이런 회사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 이게. 그리고 경인대원에서 결판이라 되는 게 정화대원 들어오면은 무기압이 풀리면서 개수 겁재가 정화도 극하니까 그렇게 안 되지. 맞네. 아, 그게? 이거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정화가 들어와서 정화가 무야 풀렸을 때 이게 온전한 정화가 온전할 때 결혼하거든. 온전치 못하면 결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인대원에서 어쨌든 결판을 해야 돼, 이 사람은. 그럼 병인대원에 결혼을 뭐 할 수 있냐가 아니고 지 의사에 달려있는 거지. 지가 적극적으로 안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회사 문제 옮길 생각만 먼저 하니까 지금. 그리고 병자 신축 이민 세훈이 계속 축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계속 축게 들어가잖아. 조우가 안 맞네 세훈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자기가 심리적으로는 추운 거야. 추우니까 자꾸 이 자리를 뜨고 싶은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좀 뭔가 심리적으로 계속 춥잖아, 그죠? 이 춥게 태어난 사주가 또 계속 심리적으로 경자 신축으로 가니까 춥잖아. 그러니까 뭔가 막 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심리적인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이 인목이 이게 영마거든요, 영마? 이 사주에서. 이 사주에서 영마야. 인목이 영마. 근데 사주 원곡에는 인목이 없고. 인목이 없지. 근데 대원에서 지금 어쨌든 지지로 와있거든. 아, 지지로 와있지. 예? 들썩들썩 하는 거야, 지금. 예? 그냥 옮겨야 되겠다. 이제 들썩들썩 하는 거지. 결혼해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겠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는 게 좋을까요? 이직도 네. 그렇잖아. 그 내가 다른 데를 확실하게 봐놓고, 예? 지 마음에 드는 데를 봐놓고 사표를 써야지. 예? 사표 먼저 쓰고 좋은 데 찾으려면 그 빵이 안 돼. 예? 삼성전자단에다가 사표 쓰고 나와가지고. 예? 다른 회사 가려고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편의점 알바가 오면서 하는 거지. 미쳤어?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디디를 징금다리 다음에 징금다리를 확실히 확보를 해놓고 내가 사표를 쓰고 글로 가든지 해야지. 그렇잖아요. 에? 그것도 안 해놓고 그냥 막무가내로 간부고 내가 뭐 되나? 안 되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머리는 대단히 비상한 사람이야. 에? 머리 좋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신감도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정도 머리 가지고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사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합니다. 원래는 안 좋잖아요, 식신을 그때. 그렇지, 경자는 식신, 이거 난리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이거는 나중 문제야, 이 사람은. 합산한 거로 우리가 성격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격을 건드리는 건데, 본연히. 감옥을 건드리지. 아까 그, 결혼 문제가 어렵다는 걸 왜 보시나요? 무죄사주잖아. 아니, 그러긴 한데. 그리고 비급이 너무 강해. 아, 비급이 강해. 예. 그 재성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자, 그래서 금년에 경자년 들어오면 감옥 날리니까 지금 자기가 격이 날아가니까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지. 혼란스러워. 지금 그 부분은 남녀가 뒤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비급이 강하면.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남자는 비급이 강하면 죄를 극하지만, 여자는 비급이 강하면 관을 네. 극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경자년, 신축년 계속 안 좋아요. 네? 또 이민년 들어가면 또 더 추워. 또 비급 또 들어와.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고민할 거야. 그냥 있어야 돼. 게 좋을 것 그냥 있어야 돼, 그죠? 그럼 그냥 무조건 그냥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서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어요? 대학원도 마찬가지. 네. 직장을 내가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녀야지. 네. 올빵 때리면 안 된다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지금 대학원 나왔다고 해서 앞날이 보장되나? 절대 보장 안 돼요. 지금 박사학위 받아도요. 이제 갈 대학도 없어요. 솔직히. 그냥 야간대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은 지금은 정말 다녀요. 아니 그 국방장관 후보자 이런 사람도 박사학위 있잖아. 그럼 군대생활 하면서 그럼 군대 간도고 했나? 어? 군생활 하면서. 하면서 다 한다니까.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는 걸 그렇지 추천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이게 뭐 내가 이 정도 머리 가지고 뭐 해서 딱 간두면 내가 나가서 조금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에 맞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꾸면 합니까?